자, 우선 모의고사 같은 거부터 먼저 풀어줄까요? 예. 자, 모의고사 문제. 응? 자, 1번. 자, 오하트를 dBm으로 표시하면, 자, 그래서, 오하트를 dBm으로 표시해라. 그러면, dBm은 1mW 기준한 P가, dBm이 되겠지. dBm. 그래서 여기다가 1mW를 집어넣으면은 여기는 0 dB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 얼마를 넣었어요? 5 와트를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그럼 얼마냐 이런 얘기지. 와트를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 자, 이 5와트니까 얘는 1mW에 자, 10와트를 2로 이렇게 나눈 건가요? 자, 10와트를 이렇게 나눠준 거죠. 10와트. 그러니까 이제 10와트를 2로 나누면은 5와트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10와트가 얼마예요? 10와트. 여기 10와트는 바로 알지? 여기가 이제, 1와트 집어넣으면은 얼마? 30dBm. 그럼 여기다가 10W 집어넣으면 얼마? 40dBm이 되지? 그래서 자, 요 문제는 어떻게 해서 이제 풀 수 있나요? 바로 10에 요거에 1mW에 10W. 그리고 이거를 빼주는 거죠. 요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하면은 답은 37dBm이지? 자, 그러면은 2번. 어떠한 강 케이블의 감쇄가, 예, 또 강 케이블이 있는데, 그 감쇄가 10dBkm. 자, 여기서 얼마를 넣었어? 1W를 집어넣었어. 그런데 여기서 1km 떨어진 요 지점에 전력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나? 여기가 10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생기는 손실은 얼마가 생기는 거야? 바로 10dB가 생기는 거죠. 자, 10dB는 dB를 벗기면 얼마지? dB를 벗기면 10이지? 그래서 이제 손실이 생겼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그림을 그린다면은 마이너스 10dB 요거를 하면은 30dBm. 그럼 여기는 얼마야? 20dBm 이렇게 돼야 되겠지. 왜? 30dBm에서 10dB를 빼면은 20dBm이니까. 자, 그럼 20dBm은 몇 와트인가? 바로 0.1W지.
왜? 30 dBm이 1W니까 응? 30 dBm이 1W니까 20 dBm은 0.1W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데시벨 문제는 하나가 꼭 나오니까 예, 요 정도까지 할 수 있다면 뭐 다 풀 거라고 봐. 정답은 2번, 3번. 자동 전화기용 수화기의 북댐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 이거는 종이 조각 같은 거 여러 매를 진동판 둘레에 이렇게 껴 놓는 거란 말이야. 그 왜 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진동판에 무슨 현상? 진동 현상을 그 종이 조각 같은 게 흡수해서 예, 억제시키려고 하는 거야. 정답은 4번. 진동판에 공진 현상을 억제한다. 4번 전자교환기에서 통화로망과 관련하여 중앙제어장치 명령에 따라 통화로를 완성하고 감시하는 통화단말레로는 어느 거냐? 그러니까 통화 종류 여부라든가 뭐 발착신 가입자 감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시해서 보고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거를 뭐라 그래요? 바로 트렁크 정터 스캐너라 그러지. 스캐너, 스캔하는 스캐너. 트렁크 스캐너 정터 스캐너. 정답은 3번이 답이다. 5번 전자교환기에서 중앙제어 처리장치의 처리 능력을 표시하는 단위는, 자, 그 단위는 바로 비지, 아워. 요거를 차범시라고 번역하는 거지? 콜 시도. 콜. 그래서 약자는 B H C A. 정답은 3번이다. 6번 다음 중 교환기의 가입자선 정압부의 기능이 아닌 것은? 가입자선 여기 뭐가 있었어? B, O, R, Bosch. 그런 거 기억나? Bosch. 외우라 그랬지. 그래서 B는 뭐 있었어요? 바로 배터리 피드. 그러니까 통화 전류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 O는 뭐 했었어? 오. 가입자선 정압부의 기능이 아닌 것은 7대 기능이 바로 BORSCHD라고 얘기를 했었죠. R은 뭐야? 따르릉 하는 링잉이었었고, 그 다음에 T는 뭐죠? 테스팅. C는 뭐 했었어, C? 코딩. 기억나? H는 뭐 했었어? 하이브리드. 자, 그러면은 S는 뭐 했었어? 슈퍼비전, 감시하는. O가 뭐 했었죠? 오버 볼테이지.
정답은 2번이다. 2번이 정답이죠. 7번. 공통선 신호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공통선 신호 방식을 사용하면 호우 설정 시간이 짧아지고 통신망의 효율이 높아진다. 1번은 맞았지? 2번. 공통선 신호는 패켓 방식으로 전송되며 IQT 넘버 6, 넘버 7 신호 방식으로 표준화되어 있다. 맞죠? LAPB, LAPD 기억나? LAPB는 정보 보낼 때, PD는 제어 신호. 3번, 공통선 신호는 신호의 종류가 많고 통신 중에도 신호 전달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4번. 공통선 신호는 음성 대역 폭 4km 중에 일정 대역을 신호 전용 주파수를 할당해 사용한다? 아니지. 공통선 신호 방식은 별도의 전용 회선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공통선 신호 방식이라고 그러는 것이. 정답은 4번. 8번. 트래픽 밀도가 5얼랑 평균 보류 시간이 100초일 때 운반된 호수는, 자, 운반된 호수는 얼마냐? 그래서 얼랑으로 얘기하면은 1시간은 3600초죠. ACT로 외우라고 그랬나?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C를 물어본 거죠. C는 T분의 C 3600.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운반된 호수가 계산이 되겠죠. 여기가 얼마? 100. 자, 여기 그 얼랑은 5. 그게 아닌가? 5 얼랑이고, 자, 요거 계산하면은 답은 180. 정답은 2번. 9번. 전송선로의 수단을 개방 시 임피던스가 105옴이고 수단을 단락시켰을 때 임피던스는 75옴이었다면 이 전송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는 얼마냐? 그래서 전송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는, 자, 수단을 단락했냐, 수방 개방했냐, 뭐 그런 거죠. 개방 단락. 그래서 100하고 75 요거 계산하면은 86.6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지. 10번. 그림과 같은 무손실 선로의 반사 개수 전압 정제 파비는, 그래서 R이 65옴이고요. 절대제로가 105옴이야. 자, 그러면 자, 반사 개수는 ZL에서 이렇게 먼저 L이 먼저 나와야 된다 그랬지. L 먼저 나오는 거다. 아니, 자, 우선 이제 정제파비 반사 개수 뭐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돼. 정제파기는 S라고 얘기했고, 자, 반사 개수는 M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M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래서 이 반사 개수 먼저 구하면, 자, 요 Z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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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L. 여기가 이제 요게 바로 ZL에 해당하는 거지. 로드니까. 그래서 60에다가 100, 60에다가 100.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올 거고요. 자, 정제파비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그냥 제일 심플한 식은 Z에 작은 거, Z에 큰 걸로 하면 제일 빨리 구할 수 있다 그랬나? 답은 1점. 이게 가장 빨리 구하는 거지. 작은 거하고 큰거 집어넣으면 정제파비가 나와. 정제파비는 S는 요 사이가 있나? M은 0이 아니지. 마이너스도 있지, 그치? 마이너스도 나오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1 정도 사이가 되겠지. 응? 11번. 장학 케이블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 장학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RC하고 LG가 이렇게 큰 거를 그렇게 만드는 거야? 맞아요. L을 추가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 바로 이렇게 이제 L이 더 들어가는 거니까 로펠스 필터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차단 주파수는 들어가니까 낮아지고, 속도는 들어가니까 낮아지는 거지. 그지? 그래서 차단 주파수, 속도 다 저하된다. 정답은 4번이 답이다. 12번. 방통신 분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일반적인 강섬유에서 0분산은 1310 나노 맞죠? 예, 그래서 1.3 이렇게도 썼고, 그래서 여기가 0분산이지. 그래서 요거를 1.5로 옮기는, 이게 바로 뭐야? 이런 강 케이블이라고 그랬지. 자, 1번 맞고, 2번. 색 분산은 도파로 분산과, 제로 분산과 도파로 분산이 있다. 맞아요. 3번. 파장에 따른 속도차 때문에 생기는 분산을 색 분산이라고 그런다. 예, 맞고요. 다중모두 강섬유에서는 색분산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무슨 분산? 모두 분산이 주가 된다는 거지. 정답은 4번이 틀렸다. 13번. ST는 코사인 6파이 F0T에 이 신호를 표본화하고자 한다. 원신호를 재생하기 위한 표본화 주파수. 원신호를 재생하려면은 나이키스트 주파수가 돼야 되지. 그러면은 요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코사인 2파이에 3F0에 T. 요거는
코사인 2파이 FMT라고 쓴다면은 요 FM이 3F0잖아. 그치? 2 곱하기 3F0니까 얘는 6F0. 응? 6F0. 요거보다는 나이키스트 주파수보다는 더 주파수가 높아야지 원신호 복원할 수 있는 거지. 정답 3번이다. 되겠어. 14번. PCM 32채널 전송 방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PCM 24채널과 32채널이 있지. 그래서 북미의 T1은 24채널, 유럽의 U1은 30채널. 이게 바로 정보고, 한 채널은 제어 신호고, 한 채널은 동기였었지. 1번 데이터 전송 속도는 2.048 맞고, 통화 채널 8개 비트 모두 정보 전송에 쓸 수 있고, 32개 통화 채널이 아니지. 자, 통화 채널은 몇 개다? 30개만 통화 채널이 되는 거야. 나머지 두 개는 하나는 제어 신호, 하나는 동기 처리하는 목적으로 쓰는 거다. 프레임 간 간격은 8000분의 1초니까 얘나 얘나 다 얼마? 125 마이크로세크를 공통적으로 쓰는 거지. 15번. 자, 랜 표준안인 IEEE 802 시리즈 맥 프로토콜 중에 802.5. 네. 자, 802.3은 CSMA CD고, 802.3은 뭐야? 바로 토큰 버스고, 802.5가 토큰 링이 되겠죠. 802.6은 DQDB.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도 되는데 이중 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한 거지. 하나 알아야 될 거는 802.11은 뭐예요? CSMA CA. 이게 바로 무선 랜에 쓰는 거죠. 자, 정답은 토큰 링이다. 16번. C클래스 네트워크에서 6개의 서브넷이 필요하다고 할 때 가장 적당한 서브넷 매스크는? 자, 6개의 서브넷이 필요하대. 그러면 시크릿이니까 여기가 네트워크 아이디고 호스트 아이디. 그래서 디폴트는 0인데 서브네팅을 여기에 하겠다는 거죠. 여기에 서브네팅을 하겠다. 6개를 하려면은 네트워크 주소 하나 있어야 되고, 브로드캐스트 주소 하나 있어야 되니까 8개가 있어야 되고, 8개가 있어야 되는 거는 몇 비트? 3비트. 000 네트워크에서 111 서브 네트워크까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6개, 여기 하나, 하나 하면 8개 딱 떨어지지. 그러면 여기도 111이 돼야 되니까 디폴트 값은 얼마로 바뀐다?
용. 자, 여기에 1이 3개 있는 거는 1, 2, 4, 8, 16, 32, 64, 1이지. 그러니까 요 세 개를 더해주면은 얼마가 되는 거야? 200. 이거 더해주면은 답이 되겠지? 224네. 그지? 그래서 디폴트 값은 여기에서 요걸로 이렇게 바뀌는 거지? 정답은 3번입니다. 17번 TCP와 UDP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TCP는 전 이중 방식 스트림 중심의 연결형 프로토콜이고 UDP는 비연결형 프로토콜이다. 맞죠? 그래서 TCP는 신뢰성이지 UDP는 고속성이고 4번 TCP는 전달된 패킷에 대한 수신 측의 인증이 필요하지만 UDP는 그렇지 않다. 맞죠? 3번 일반적으로 동영상과 같은 실시간 데이터 전송에는 UDP 맞죠? 고속성이니까 4번 UDP는 TCP에 비해 오버헤드가 크다. 아, 뭐 오버헤드가 작지? 아, 뭐 신뢰성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수신 측 뭐 어떤 인증도 필요 없는 거고 헤더 구조가 간단한 거다. 정답은 4번이 답이다. 18번 기수 패리티를 가진 해밍 코드의 수신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착오를 수정하는 후에 코드는 자 무슨 패리티라 그랬어? 기수 패리티라 그랬지?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무슨 패리티? 우수 패리티.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우수 패리티. 근데 이렇게 언급을 했으니까 기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수. 자, 신드롬이라고 기억나? 자, 신드롬은 여기는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맞아요? 자, 이게 기수냐 아니냐 따져야지. 기수 맞아 하죠. 아, 네. 그지? 그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야. 두 개 띄고 이렇게. 기수 맞아? 마지막 4, 5, 6, 7 기수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얘는 10진수로는 얼마? 4. 그러니까 네 번째가 에라 해야 돼. 그래서 이게 1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수정한 거야. 정답은 2번인가요? 정답은 2번. 기수라는 게 어려웠지? 19번 BPSK 방식과 QPSK 방식을 비교 설명한 것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BPSK, QPSK. 1번 비트 오류 확률은 두 방식이 같다. 아, 비트 오류 확률은 같다 그랬지. 근데 뭐가 다르다고요? 심볼의 오류 확률이 다른 거야. 심볼의 오류 확률이 다른 거야. 그래서 비트는 같은데 심볼이 다르다. 1번은 맞았어요. 2번
QPSK 방식의 전송 대역폭은 BPSK 방식의 2분의 1이다. 예, 이 전송 대역은 B는 N분의 R이니까 얘는 로그 2의 M의 R이니까 요 M값이 QPSK가 큰 거지. 그래서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BPSK로 가면은 B는 로그 2의 2 R인데 QPSK로 가면은 로그 2의 M의 R이니까 2분의 R이 되니까 2번도 맞아요. 3번 전송속도는 QPSK 방식이 BPSK 방식의 2배이다. 예, 전송속도는 BPSK의 전송속도는 로그 2의 2에다가 R QPSK는 로그 2의 4의 R 그러니까 얘는 2R 얘는 R 두 배 맞지? 네 번째 심벌 오류 확률은 QPSK 방식이 BPSK 방식에 비해서 우수하다. 아니지. 심벌 오류는 누가? BPSK가 더 우수하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20번 전송 채널의 단위 시간당 전송할 수 있는 비트 수는 샤넌식에 의해서 정립되는데 이식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자, 샤넌식은 W 대역인가요? 이런 식이 있어? 예, 정답은 바로 신호 대 잡음의 출력비. 답은 3번이 되겠지. 그래서 조금 난이도는 조금 여러분들 수준보다는 조금 한두 단계 올려서 냈어.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먼저 시간에 조금 못 풀었던 문제 다 풀고, 네, 그 다음에 오늘 나눠준 프린트를 좀 하자. 자, 214번 할 차례죠? 자, 214번 자, 다음 중 전용 해선 또는 전송 해선의 전송 특성 열화 요인 중 정상 열화 요인이 아닌 것은 예, 우리가 이제 크게 열화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상 열화 요인은 크게 왜곡이 있고 그 다음에
지토도 있고 루아도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자, 이 비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펄스성, 잡음, 히트.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 하는 거를 조금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자, 정상 여러 요인이 아닌 것은,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요 펄스성은 비정상에 들어가는데, 잡음, 잡음은 정상에 들어가. 잡음, 왜곡.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여기는 이렇게 순간적인 어떤 펄스성, 여기 순간적인 히트, 단절, 이런 거는 비정상이야. 정답은 4번. 215. 전송로의 특성 중 시스템적 왜곡에 해당하는 것은, 자, 그래서 예. 특성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시스템적 특성과 자, 요거를 이제 정적이다, 동적이다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 정적, 동적 이렇게 나눌 수 있어.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를 우연적 왜곡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크게 진폭, 주파수, 그 다음에 손실 같은 거. 여기는 크게 잡음, 페이딩, 에코 같은 거, 이거를 이렇게도 분류한대. 자, 215번에 시스템적 왜곡에 해당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하나 더 있다면은 바로 위상 왜곡이 있어요. 여기 떴을까? 위상 왜곡.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지연 왜곡이라고 얘기하니까. 응? 진폭, 주파수, 위상 왜곡. 위상 왜곡을 지연 왜곡이다. 여기 하나 손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 216번. 전송로의 동적인 불완전성에 해당하는 왜곡은 뭐예요? 잡음이 되겠어. 잡음.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
주파수 편의 같은 것도 있겠지, 조금. 그래서, 자, 여기 잡음 페이딩 에코 같은 경우는 우연적 에코라고 그러니까. 동적. 정답은 1번이 답이다. 217번. 인접한 다른 선로와 전자기적 유도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잡음은 인접한 자 이게 무슨 노화라 그랬어? 근단 노화라 그랬지? 요거는 원단 노화. 정답은 3번 노화 잡음. 218번 크로스토크 노화지? 노화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서로 다른 전송로상의 신호가 전기적 결합에 의해 다른 회선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다. 아, 이 전기적 결합은 정전적 결합이 있고 전자적 결합이 있었지. 맞았어. 2번 크게 근단 노화와 언단 노화로 나뉠 수 있다. 맞았어. 3번 전 주파수에게 걸쳐 발생하므로 백색 잡음의 가장 근사한 잡음이라고 할 수 있다. 틀렸지? 전 주파수에게 걸쳐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프로진 같은 거 기억나나? 주파수군을 뭐 반전도 하고 막 그랬었지? 정답은 3번이 답이다. 219번 백색 잡음의 가장 근사한 잡음은 백색 잡음은 전 주파수 대에 걸쳐서 잡음의 분포가 이렇게 균일한 거야. 잡음의 전력 스펙트럼 분포가 균일한 잡음인데 네, 그러니까 이 잡음은 바로 요 대역하고 비례하는 거죠. 대역이 넓으면 넓을수록 잡음이 많은 거야. 이런 잡음이 바로 열잡음이라고 있었어. 정답은 4번. 220번 지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지터를 다른 말로 타이밍 편차 잡음이라고 하죠. 일정 구간마다 재생 중계에 의해 제거됨으로 누적되지 않는 잡음이다. 예, 이거는 타이밍 편차 잡음이야. 그래서 얘는 누적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내도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게 타이밍 편차예요. 그러면은 재생 중계에서는 이렇게 요 파형 가지고 뽑아내니까 누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재생 중계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3R이라 그랬잖아. 요거 이렇게 온 거를 가지고 온 거에서 뽑아 가지고 다시 만들어 주는 거지. 리쉐이핑, 리타이밍, 리제너레이션. 그래서 이 빨간 거 가지고 뽑다 보니까 누적이 되는 거야. 정답은 1번이 틀렸다. 221번 페란티 현상은 여기 전송로에 무부화가 됐을 때 이렇게 무부화가 됐을 때 C가 있어서 이 송단 전압보다 이 수단 전압이 더 높아지는 현상이 페란티 현상이라 그런다. 정답은 4번 수단이 개방된 선로에서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커지는 현상. 이게 바로 뭐예요? 용량성분 때문에 전송로하고 대지.
전송로하고 대지의 이 용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량. 네, 정답은 4번. 222. 전송로의 진폭 왜곡이나 위상 왜곡에 의해 발생하는 보관 간섭에 영향을 감소시키는 장치는. 그래서 ISI 뭐 이런 간섭 같은 거를 줄이는 게 이퀄라이저라 그랬지. 정답은 4번. 223. 전송선로 거리 제한 극복하기 위한 위에서 디지털 신호를 재생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리피터, 그렇죠? 허브 또는 리피터라 그러지. 정답은 2번. 224. 모뎀의 구성 장치 중에서 전송로상의 잡음이나 왜곡에 의해 발생되는 위상 지연이나 주파수에 따른 진폭 감쇄를 보상해 주는 장치는. 자, 왜곡이란 얘기가 들어가 있나요? 그러면 답은 등하기. 정답은 4번. 225. 렌의 특징이 아닌 것은 단일 조직에 의해 점유되어 있다. 학교, 병원, 뭐 그렇지? 2번. 넓은 지역 내에 장치를 상호 접속한다. 아니지. 좁은 지역이 되겠지. 10km 이내 정도 좁은 지역. 정답은 2번. 광선로로, 전송로로서 광섬유가 적합하다. 요새는 10기가비트 이선에 막 이런 광 같은 걸 깔아주고 있어요. 전송속도 고속이고. 226. 렌에 사용하는 UTP 케이블 등급 중 100Mbps 속도 제공해 주는 건 카테고리 얼마? 5. 227. 가입자 측과 망 측에 각각 설치되어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한 XDSL 모뎀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1번. ADSL은 비대칭형으로 하향 데이터 속도와 상향 데이터 속도가 다르고 장거리 전송에 적합하다. 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받는 게 뭐죠? 여러분들이 보내는 게 상향이야. 그래서 이게 속도가 크고 이게 속도가 작지? 이게 1번은 맞았어. 자. 2번. VDSL은 ADSL에 비해 선로 외부에서 요구되는 간섭이나 잡음 조건이 양호한 상태를 전제로 함으로써 짧은 거리에 사용한다. 그래서 ADSL보다는 속도가 더 고속이 되는 거지. 맞았어. 3번. ADSL은 가입자 단에서 누하에 의한 신호 손상은 대칭적인 전송 시스템에 비해서 상당히 크다. 대칭적인 게 이런 거가 대칭적인 거죠. 그런데 이런 건 많이 안 쓰죠. 왜요? 바로 3번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죠. ADSL이 더 이거보다 손실이 적으니까 많이 쓰입니다. 정답은 3번. VDSL은 전송 거리가 짧은 구간에 ADSL보다 고속 광대요. 맞죠. 228. 두 선으로 연결된 통신선로 상에 1-2메가 하향 데이터와 16K 하향 통신을 지원하도록 상향이라 그래야 되겠지. 상향. 상향 통신을 지원하도록
하는 ADSL 단말기에서 상향 데이터와 하향 데이터를 구분해 주는 단말기는 뭐라 그러지? 스프리터다. 229. ADSL의 스프리터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몇 번? 몇 번? 2번, 3번? 4번? 데이터 신호를 몇 번이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구분해 준다면서, 나눠 준다면서. 그렇지? 정답은 2번이 답이다. 230. 고속 데이터 전송 기술인 XDSL에 사용하는 변조 방식이 아닌 것은? 답은 PCM. 이런 건 안 쓴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 전송로에서 이렇게 생긴 거 있지? 요거를 이제 파라볼라 안테나 같은 거가 있을 거야. 여기서 나가는 게 마이크로웨이브라 그래. 그 마이크로웨이브는 주파수가 3GHz에서 30GHz 정도를 얘기하고 요거보다 위에를 밀리미터파라 그래. 밀리미터파. 밀리미터파를 30GHz에서 300GHz까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서브 밀리미터파라고 얘기하는 거는 300기가에서 3000기가헤르츠까지야. 여기까지가 바로 무선통신이야. 무선통신. 요 위에는 광통신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무선통신은 가장 높은 주파수가 얼마다? 3000기가헤르츠다. 응? 3000기가헤르츠다. 응? 자, 231. 다음 주파수가 가장 높은 전파는 뭐다? 서브 밀리미터파다. 정답은 2번. 232. 마이크로웨이브 전송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반송파 주파수가 낮아 협대역이다? 아니에요. 굉장히 반송이 높으니까 첫 번째는 광대역이에요. 광대역. 광대역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전송할 수 있어요. 2번 해선 건설 기간이 길다? 아니야. 얘는 연속적인 설비가 필요 없어. 그래서 광 케이블 같은 거는 땅 파고 묻어야 되는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얘는 해선 건설 기간이 짧다는 거야. 세 번째,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 이렇게 이렇게 했죠. 요 세 번째를 조금 보기를 좀 바꾸자. 어떻게 바꿀까? 네. 자, 세 번째를 유지보수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바꾸자. 외부 영향이 강하다. 이렇게. 그래서 지향성이 예민해. 그래서 외부 영향이 강하다. 이렇게. 자, 정답은
3번으로 이게 지향성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지향성이 거의 뭐 이렇게 레이저처럼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로부터 들어오는 거에 영향을 안 받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되고요. 네 번째는 그 지향성이 예민하니까 적은 전력으로 원거리 통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디서 뭐 우주 인공위성 같은 거 위성 통신도 되지 우주 통신도 되고 이런데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돼야 되겠어. 여기 자 단점이 있다면 뭐예요? 기상 영향을 받는 거야. 눈 오거나 비 오면은 여기가 이제 막 눈 오고 비 오고 그러면은 손실이 더 증가하고 막 그래요. 그다음에 하나 더 가시거리네 장애물이 있으면은 중계를 해줘야 되는 거야. 중계. 가시거리는 장애물이거나 가시거리 외까지 가려면 중계를 해줘야 되는 거야. 됐죠? 요 정도만 하면 여러분들 문제는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정답은 외부 3번을 하고 옳은 것은 외부 영향이 강하다 하는 거고 4번은 가시거리 외에서 이렇게 할까? 가시거리 외에서 전파 손실이 적다. 가시거리 외가 아니고 가시거리 내. 자, 233번. 마이크로웨이브 무선 통신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이거 하나 정도 무선은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로 1번 광대역 2번 외부 잡음 영향이 적다 맞고 이제 3번 전파 손실이 적다 맞고 4번 기상 조건에 따라 전송 품질에 영향을 받는다. 이건 장점이야 단점이야? 단점이지. 눈 오고 비 오고 그러면은 안 된다고. 응? 234 다음 중 마이크로웨이브 전송의 장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안테나 소형 제작, 광대역 전송, 보안의 강함. 예, 무선은 보안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선이 없는 거는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무선 랜도 그러고 답은 3번이 된다 이런 얘기고 자 235 마이크로파 통신에서 헤트로다인 중계 방식의 구성품이 아닌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이 중계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문제는 안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거를 유성 같은 데 쓰는 거야. 유성에서 컨버터 여기서 이제 6기가가 오면은 4기가로 해서 내려보내주는 이런 방식이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있으면 이거를 페트로다인 이거를 이제 중간 주파라고 얘기해. 중간 주파단이 있으면 헤테로다인 중계 방식, 없으면 직접 중계 방식, 이렇게 나눠 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예, 요거를 또 복조까지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수신해서 바꾸고 여기에 복조까지 이렇게 자 복조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증폭하고 다시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복조 건파 중계 방식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판을 하나 설치해서 이렇게 보내면은 이거는 무급전 중계 방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만 종류만 좀 알아줘. 응? 자, 그러면 235. 헤테로다인 중계 구성품이 아닌 것은 변조기는 없지? 변조는 없어요. 정답 1번. 그래서 이게 전력 증폭기야. 이게 저잡음 증폭기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 없어. 응? 236 헤테로다인 중계 방식이란 뭐냐? 수신파를 1번이 답이야. 수신파를 국부 발진계 고주파 신호와 혼합해서 중간 주파수로 변환한 뒤에 예, 중간 주파수로 변환. 중간 주파수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중간 파수라 그래. 정답은 1번. 236 수신한 마이크로파를 중간 주파수로 변환하지 않고 그대로 증폭 송신은 위성에 쓰는 직접 중계 방식. 237 수신한 마이크로파를 건파하여 비디오 신호로 만든 다음 다음 증폭한 여기 이제 이거를 비디오 신호라고 돼 이게. 정답은 건파, 복조, 중계 방식. 예, 이거는 여러분들 문제는 안 나올 거야. 그런데 혹시 몰라서 하는 거니까. 종류가 몇 개가 있다? 네 개가 있다. 그것만 좀 알으면 되고요. 마이크로웨이브 특징이 뭐다? 이것만 좀 알으면 돼. 238. 이동통신에서 여러 가지 전송 경로를 통해 수신되는 신호들의 합가차에 의해서 수신 신호 레벨 변동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은 그래서 수신 신호 레벨이 뭐에 따라서요? 시간에 따라서 커지다가 작아지다가 이렇게 되는 현상을 이거를 페이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페이딩. 네, 무선은 막 이렇게 한 군데로 오는 게 아니잖아. 그지? 이렇게 오는 애도 있고 이렇게 맞고 오는 애도 있고 뭐 이렇게 오는 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런 변동 현상이 생기는 무선 특유 현상이야. 페이딩은 239 마이크로파 통신에서 페이딩에 의한 전송 품질 저하 방지하게 사용하는 거를 이거 방지하려고 쓰는 거를 다이버시티라 그래. 다이버시티 알겠어? 이름만 좀 알아줘. 다이버시티 다이버시티, 공간, 주파수, 편파 이런 거 있는데 그것까지 여러분들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240 위성통신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위성통신은 마이크로파를 쓰고요 광대역성 갖고 있고요
강우 태양 잡은 영향 받는데 위성이 적도 상공 얼마? 35,860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송 지연이 크까 작을까? 전송 지연이 크겠지? 적도 상공 35,860에 떨어져 있는 정지 위성을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송 지연이 아주 크지. 이게 있으면은 위성 3개만 있으면 24개, 24시간 통신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적도라 그랬을 때 이 적도에서 떨어진 거리가 얼마라고? 35,860km란 말이야. 이거를 정지위성이라 그러는데 왜 정지위성이라 그러냐? 항상 정지에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왜? 바로 지구에 자전하고 위성의 공전이 일치하니까 정지한 것처럼 보이지. 위성이 정지에 있으면 떨어져요. 이거를 정지위성이라고 합니다. 알겠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전파 보내고 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자, 그런 거 정도. 자, 그래서 무선에서는 마이크로웨이브 특징, 위성통신 특징, 뭐 이런 거 정도 좀 혹시 모르니까 봐주시면 될 것 같다. 네, 그러면은 자, 오늘 나눠드렸던 자 이제 이건 좀 쉬었다 할까? 쉬었다.